네. 다음 이유이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장대상 합산과 합작상은 다른데요. 지금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당 지도 체제나 아니면은 당의 합당 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금명간에 저희가 언론인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어떤 존속 당명이나 이런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슬로건으로 하고. 개혁신당을 존속당명으로 해서 저희가 당을 출범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총선 이후에 저희가 또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희망 또는 또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을 통해서 또 당명을 또 결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당장 한국의 희망에서 건드렸던 그 콜로퀸 정치학교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서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서울 콜로퀴움 또 HK 연구원 정책 연구소 그대로 함께 그 플랫폼은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서울 콜로퀴움의 정치 학교는 우리가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총선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총선 후보자 과정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중텐트란 용어 자체가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은 저희가 뭐 상의되거나 아니면 합의된 그런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결국엔 개혁의 길에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찾는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제 정파는 언제든지 논의가 열려 있지만은 저희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용어를 앞세워가지고 뭐 중텐트니 이렇게 국민에게 다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개혁신당도 호남세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원래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시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K벨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 재정지대 빅텐트 관심이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 새로운 선택과 이제 이낙연 대표님 측의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개혁신당만을 놓고 얘기 드리자면요.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창당한 취지와 최근에 너무 합당이나 이런 정무적인 논의만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정책 협의를 해오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또 어떤 이견을 조율해온 한국의 희망 측과 먼저 이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머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빅텐트를 얘기하시면서도 각자 개별적인 창당 분위기에 너무 주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다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저는 결국 개혁의 지향점이나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금태섭 전 의원님과는 설 전에 좀 협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설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오늘 저희가 한국의 희망과 함께 출발하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이견을 조율하고 거리가 가깝느냐, 같이 꿈을 꾸느냐의 문제이지 뭐 저희가 나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그 합당의 조건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정책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치에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른 세력들과의 만남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시는 건 혹시 있으신지, 합당을 좀 논의를 전제로 하든지 아닌가요? 저는 뭐 창당 과정에 바쁘신 나머지 두 세력과도 대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각자의 창당 일정을 2월 초로 지금 예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합당이나 아니면은 세력 간의 연대 논의에 집중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 창당에 집중하실 것인지가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다 창당의 과정을 겪었지만은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와 어떤 지향점을 내세워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그 접근이 좀 가능하지만은 언론에 계속 이제 세력 간의 연대나 합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원을 모은다는 것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세력들도 조기의 논의에 동참하든지 아니면은 창당 이후로 논의를 미루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고민을 털어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우리 지지율이 오히려 이준석 신당과 비례적인 시장의 지지율이 하락되거나 아직도 좀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려 같은 생각 방안이 전혀 없죠. 그 2016년에 과거 국민의당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선거 정치 고관여층과 정치 저관여층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점 같은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이 소위 말하는 양당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이것이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형성되느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뭐 제3지대의 두 당의 지지율, 세 당의 지지율 합산한다 하더라도 산수랍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오늘 합당을 하면서 미래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 합치를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하게 이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중요하고 궁금하게 보시는 부분이, 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거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를 당신들이 만들 거냐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신다고 봐요. 그게 동의가 되고 신뢰를 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의석으로 올 것이고, 지금 뭐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합 집산하고 합종 연행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결코 신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저도 참여했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한 5개 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형성되었지만은 결국엔 국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세력이 모이느냐 보다는 결국에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직까지 이제 창당 과정에 있거나 한 세력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창당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은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언론에 하셨으면 좋겠다. 최근엔 저도 약간 제가 민망한 게 저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세력에서. 근데 저는 오히려 듣고 싶은 게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신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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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두 분의 교감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합당 속도가 나름 결정적 계기였다면? 뭐 아무래도 저는 저희가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맞는 지점 많았고요. 저희가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또 양양재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양양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준비해온 어떤 인재 양성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여러 번 대화하면서
정말 이거는 당을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지점에 저희가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저희는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정말로 고심했고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숙성된 정책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냈던 정책들이고 또한 지금 뭐 돈봉투로 보여지는 이런 부패한 사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이라는 정당의 플랫폼으로 정당을 투명한 플랫폼을 가져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가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유무가 국가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놓은 상황을 보시고 정말 많은 공감을 했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것의 목적은 최종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이고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부민강국과 과학기술 패권국가입니다.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있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저 질문인데요. 우선은 온라인 공천 시스템 추진하시는 개혁신당에서는 이미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공천 절차가 투명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많은 당원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 공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참여자를 선거에 도전하는 많은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양양자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에이만 같은 경우에는 당내 자금의 유통까지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걸 살펴보니까 아주 투명하고 좋다 이런 판단하게 됐고 정당에서 항상 가장 큰 불화의 고리이자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공천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웹 2.0 기반에서는 할 수 없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웹3 기술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 되었고 정당의 역할은 네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당원 관리, 공천 관리, 후원 관리, 그리고 정책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 관리는 DID라는 기술로 신원 인증에 의해서 복수 정당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권리당원 매수나 이런 것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부정부패가 시작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DID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공천은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SBT 기술이 시스템 공천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후원 관리는 코인 미러링 기술로 들어오는 자금, 나가는 자금이 투명하게 다 보기 때문에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굳이 그것을 회계를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선거관리에 제출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투명해서 다른 정당이 절대로 안 쓴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세팅하시고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오라는 시스템에서 정책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허들이 좀 있긴 하나 그 카카오 택시를 깔듯이 플랫폼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허들이 있긴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정당의 모습을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제가 양양자 대표님이랑 뭐 이미 몇 달 전에 저희가 4시간 동안 과학기술 관련해서 대담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니악한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용어도 나오고 막 전산 용어도 나오고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방금 전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여러 키워드가 나왔는데도 조회수가 20만에 달하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사실 대한민국 사회를 재설계하고 미래를 그리는데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공계인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가 이제 결국 사류가 아닌 최첨단에 달리는 정치의 모습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확신합니다. 초인류를 만들어가지고. 예. 20일 창당하셨는데 색상을 주황색 하셨잖아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예. 오렌지색 같은 색깔로 네.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니, 제가 대답 한국의 희망 네, 당명을 모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희망이랑 당명 또 제3의 다른 당명으로 합당도 가능한 건지 저는 한국의 희망의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목표와 모든 정책에 정책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명을 끝까지 제가 고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분들을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건 논의에 들어갈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였죠? 그 전에 여쭤봤던 색상은 어느 날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저한테 오렌지로 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오렌지가 생명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개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습니다. 네. 문학회 목표는 4월 총선이라고 보는데 협상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몇 석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만한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총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전략은 저희가 첨단 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 가기 위해서는 K네옴시티의 일환으로 K첨단벨트 군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전략은 K벨트, 예를 들면 용인, 화성, 평택, 아산, 이천, 안성 이렇게 해서 K벨트 군단으로 출마를 공천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첨단산업 벨트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베이스로 공천을 하기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네. 15개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메가시티 전략도 거기서 다 나온다고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오보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김종민 의원님이 3월 초가 제3지대 통합 데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아까 봤듯이 용어의 과잉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골든 타임의 데드라인의 중텐트, 빅텐트의 사실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지향해야 될 개혁적 가치보다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 구성원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합당의 단계에 이르게 된 그 한국의 희망과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 그런 어떤 개혁의 지향점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그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와 한국의 희망 같은 경우에도 각자 이제 실무 협상을 하면서 또 양보할 것과 드러낼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선언을 먼저 이르게 된 것은 그것은 결코 그 절차는 국민들하고 보는 자리에서 언론인들과 함께할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드라인이 언제고 무슨 뭐 골든타임이 언제고 이런 얘기는 외부에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그런 논의에는 의견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한국의 희망 측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단 한 번도 현역 의원들께 합류해달라고 인위적으로 합류 요청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시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확신하시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확신이 정말 서셨다면 함께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